두 분 역세권은 아시죠? 아시죠. 역세권은 아무래도 권리금이 좀 높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. 아 전문적이시네요. 그렇죠. 맞아요. 이동 인구가 많네. 맞아요. 도보로 한 도보로 한 5분 10분 정도. 그렇습니다. 이제 역에 가까우면 역세권 그리고 뭐 숲세권 뭐 편의점 가까운 데는 편세권. 편세권. 네, 요즘에는 편세권. 보호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는 견세권이죠. 견세권이죠. 견세권이요? 그 뭐예요? 견세권 혹시 뭔지 아세요? 견세권 뭐 아무래도 뭐 달리가 놀이터 아니겠습니까? 달리가 놀이터 아니겠습니까? 아 놀이터가 이제 가까이에 있고. 네. 그리고 또 뭐. 뭐 24시간 동물병원이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. 맞아요. 동물병원 중요하죠.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반려인과 반려견들을 위한 그 이색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간식, 사료, 위생용품 연구 등 24시 강아지 편의점도 생겼고요. 네네. 그리고 언제든 손 씻고 간편하게 강아지 용품을 살 수 있는 강아지 용품 자판기도 자판기 네, 그 산책로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그렇죠. 되어 있대요. 그리고 24시간 강아지 대중목욕탕도 대중목욕탕이에요. 네. 뭐 욕조나 샴푸 같이 이런 제품들이 다 갖춰져 있고 목욕 후에 그 드라이룸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. 두 분은 이제 반려견들을 네네. 위해서 집 근처에 이런 시설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어요. 근데 뭐 집 근처라기보다도 사실 약간 외곽진 곳에 강아지 상조. 아니 지금 오수시에서 네. 시하고 같이 또 그런 그 강아지 장례시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국내 최초 공립 반려동물 추모공원도 세워드렸는데 확실히 좀 그런 문화가 네네.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의식이나 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또 그 예의를 갖추고 페트케를 갖추는 것도 같이 동반상생해야 될 그렇습니다. 거예요. 맞아요. 우리도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 강아지 문화가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. 네네네. 그 과정 속에서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. 사명감이 생깁니다.